2024년 8월 9일 금요일 현지 시각 오전 7시 10분 전 대구 여기는 만달레이 미얀마 만달레이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다리인 우베인 브릿지 우베인 다리에 네, 반대쪽입니다. 지금 이미 아침에 일출 보고 건너왔고요. 반대쪽으로 이렇게 수생식물들 백로들 와 정말 많습니다. 독특하게 되어 있고요. 네, 지금 여기서부터 한번 온기를 그대로 다시 한번 밟아서 쭉 안 쉬고 이번에는 건너보려고 합니다. 지금 출발을 40초쯤에 출발했고요. 시작하고 제 보폭으로 건너면은 몇 분 정도 걸릴까 생각하면서 한번 계산해 보면서 네, 여기 시계만 이게 또 촬영하는 동안에 녹화되는 동안에 기록되는 시계만큼 정확한 게 없잖아요. 아침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일출 보겠다고 왔는데 일출 비스무리한 거 보기는 봤습니다. 저쪽 너머로 해가 뜨긴 떴어요. 제 숲 위로 구름 위로 일출 시간은 원래 5시 한 40몇 분인데 실제로 일출 보기는 6시쯤 되어서 7시가 아니고 6시 뭐 10몇 분이다 17분 아예 지금 시각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아까 받는 거 기억했던 거로 하자면은 6시 17분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하거든요. 마치 얘들이 갈매기인 양 날아다닙니다. 바람의 저항을 타면서 입에 뭐 물고 까마귀들이 원래 똑똑하니까 사람들이 많거든요. Excuse me, sorry, excuse me, sorry. 이거 시간 꽤 걸리겠는데? 길다 생각보다 뭐 그래도 조금 빨리 빨기를 해서 목조다리로 기록되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the oldest wooden bridge in the world 이쯤 되겠습니다. 일출할 때 장관이었고요. 반대쪽 일종의 수평선 비슷한 게 만들어져서 그쪽으로 일몰할 때 저녁에 다시 모을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어째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좀 긴데요. 오전에 그나마 사람이 없는데도 이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침에 일찍 일출도 보고 겸사겸사 물론 제대로 된 드넓은 광야 위로 파고다들과 함께 마치 바가네스처럼 그런 일출 보려고 하면은 만달레이 음득이 좋다 하던데 가보긴 하려고요. 어떤 장소들은 다음에 꼭 와야지 했는데 특별한 계기와 상황 때문에 못 오는 그런 케이스도 많고요. 또 어떤 곳들은 네 다음에 오겠나 싶으면서 또 촬영해놓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운동으로는 잘 됐다. 운동됩니다. 다리 한번 건너갔다 다시 오는데 엄청난 운동을 현지인들 자전거 타고 이리 많이 오시는 거라 스님들은 또 특별한 일들 때문에 지난 한 시간 물론 운동하러 오시기도 하시고요. 입구를 때 아주 즐거운 스님을 만나고 기분이 급 상쾌해졌습니다. 지금 분들은 빨리 감기? 뭐, 그런 이유도 없겠지만. 일출 후, 미얀마 안말레이 우베인 다리의 지금 풍경, 분위기, 그런 거 지금 되겠네요. 다리 끝에는 바이크 세워뒀고요. 바이크는 오늘 숙소 통해서 빌렸고 가격은 좀 여기가 바간보다 많이 비싸요. 2배 이상 비싸. 일단은 모토바이크고요. 이 바이크 아니고 모토바이크고 4시간 빌려요. 하프데이 4시간 빌렸는데 2만 원. 바간에서는 그거면 진짜 온종일 빌렸는데 좀 비싸네. 그리고 아침 일찍 나온다고 미리 가솔린을 부탁을 했더만은 가솔린 2리터 더 넣고 해서 하는데 이게 깊지가 않구나. 빠져 죽진 않겠다. 끌어올리시면서 저기 배도 있고요. 작은 배 타고 빠져 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있었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직접 네, 이쪽에서 들어가서 업 활동, 조 활동도 하십니다. 여기 이 호수가 또 이 동네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또 이 근처에는 젖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고기들 잡고 여러 가지 나무들이 여기 바닷물이 아니고 이게 민물이다 보니까 수생식물들이 생각보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크는 오늘 아무튼 오전 4시간 오전 5시부터 해서 9시까지 4시간 렌트하는데 2만 자세 기름 만땅 넣어달라 해서 1리터, 원래 1리터 무상 제공에 1리터 더 넣고 해서 3리터까지 했고 그거 만짜, 2리터에 만짜도 주고 3만짜에도 현재 제 계산법으로는 9,000원 만원 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 거리가 여기까지 오는 것만 해도 11km 왕복에 12km죠 저 돌아오도록 만들거든요. 11km에 왕복이 24km. 오, 그게 다 외곽지. 그래 부르면 엄청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 다음으로 저는 와 여기 지금 바쁘그름으로 오는데도 10분 넘겠다. 우와. 아, 손벌떡 거리는 거 좀 봐. 그나마 아침이고 덜덥고 땡볕이 아니고 바람이 불고 시원하고 해서 좀 이렇게 이동할 만하지. 그러니까 이게 길을 쓰고 자전거 타고 예, 운동하러 아저씨들 오시나 봅니다. 네. 끝이 보인다. 처음에 왔을 때 그물 던지시다 아저씨 아디다스 입고 계십니다.
우리들 집에 갈매기인 줄 알아. 10분 넘겼다. 뭐, 길어도 5분 이랬는데 웬걸? 5분이 아니라 10분 이상 걸렸습니다. 와, 발이 많이 걸립니다. 바닥이 고르지 않아서. 운동하시는 분 좀 나한테 좋지는 좀 샌들 신고 네 샌들 신고 터키 일주하면서 고대 히타이트 유적지 고대 유적지 하투샤 그것도 샌들 신고 한 올라갔다가 그 돌다가 신발 하나 다 날려 먹었잖아 너덜너덜 걸레가 되었더라는 전설이 아, 다 왔습니다. 에이, 10분이 넘어 버렸다. 완전 이리몸까지 내 반주 이쁘에도 이렇게 수상가옥 수상가옥 같은 것들이 좌우로 우리들은 처음부터 그 시작부터 아니면 우리 지금 차 원래는 없는데 지어놓았는데 우리 차 싶습니다. 수상가옥인데요. 그죠? 수상가옥인데. 파도 치는 거 봐. 워낙 여기가 넓은 오니까 파도가 막 친다. 파도가. 얘들 까마귀들입니다. 아, 장관인데 머리를 고의를 주는구나 까마귀들한테.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똑똑한 녀석들 얻어먹으려고 이렇게 왔구나. 우와 장관 이거 역시 장관이다. 네 다 왔습니다. 13분 12분 걸렸네. 이상 네, 도착이요. 들어는 입구 장사하시는 분 아까 전 표시더니만 저기 있고 이렇게 제 바이크 여기 밑에 있고요. 안전하게 갔다 왔습니다. 이래서 일출 프로젝트 완료 미션 컴플리티드 하고 만달레 언덕으로 한번 바이크 바로 타고 이동해 보겠다는 마음이 급하다. 돈은 한정되어 있고 시간은 아, 예. 왔던 곳 도착. 저녁에도 일몰 보러 한번 가볼까 싶긴 합니다. 이상요.